경기도 무형문화재 68종목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경기도 인간문화대 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소리를 비롯한 음악부터 놀이까지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였는데요. 구영슬 기자가 그 현장 담아왔습니다. 길게 끌며 느리게 부르는 전문 소리꾼들의 노랫소리. 깨끗하고 경쾌한 음색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의 전문 음악인들이 부르던 노래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회 2호 경기소리 긴작가입니다. 단순 인간문화재가 있다는 건 제가 많이 알았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간문화재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 같고요. 경기도에서 아무튼 저희들은 좋은 문화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고 닦았던 문화유산을 오늘 이 무대에서 펼쳐 시게 됨을 문화재로서 뿌듯하고 많은 자긍심을 느낍니다.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2021 경기도 인간문화재 대축제 현장입니다. 천년의 숨결 명인열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축제에선 공연 기술과 음악, 무용, 그리고 놀이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68종목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사기장과 방자유기장 등 기능 분야 40종목, 경기소리 등 예능 분야 28종목을 공연과 전시로 선보였습니다. 본 행사는 오랜 시간 기량을 갈고 닦아오신 결실을 도민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정성을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생중계한 이번 대축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